안녕하세요. 맥키니지 투자 클럽입니다. HLB 미국 PBM 업체죠. SERVUrx의 리보세라닙이 이제 드럭 파이프라인 리포트에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SERVU 홈페이지입니다. DAJ RX가 이렇게 붙는데 RX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 RX는 이제 그 레시피의 약자입니다. 보통 이제 의사가 그 처방해주는 게 이제 처방 의약품이죠. 약국에 가서 그냥 OTC 같이 일반 의약품을 그 필요하면 사는 약이 아니라 의사가 진단해서 처방하는 약을 보통 이제 처방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요런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관리를 하고 대행을 하는 이제 민간 이제 기구들이 이제 PBM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특수한 의료 시장에서 이 PBM의 어떤 특히나 직판을 할 때는 여기에 이제 등록을 얼마만큼 빠르게 선호의약품에 등재를 하느냐 이게 이제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서버유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급은 아닌데 보통 이제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말은 3개가 있죠. 뭐 옵텀RX도 있고. 그 다음에 뭐 익스프레스도 있고 요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이제 상위권에 있는 회사가 이제 뭐 SERVUrx라고 일단 나옵니다. 요게 1987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. 그래서 비상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최근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입니다. 올해 1분기에 이제 새로운 약 제네릭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리포터.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약들이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보험급여를 이제 적용받기 위해서 미국은 사보험 제도니까 이런 이제 PBM에 얼마만큼 등재를 해야 실질적인 처방에서 이 칸티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뉴 드럭 파이프라인에서도 요렇게 이제 리스트 항목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드럭 파이프라인 리포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약 파이프라인 리포터에 보시게 되면 그뭐 브랜드 네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루트 오브 어드미네이션 그러니까 뭐 경구용인지 주사 형태인지 이런 걸뭐 따지는 거죠. 여기 보시게 되면 드럭 파이프라인 리포터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리보세라닙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항서제약과 LS바이오팜, 엘레바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이 나와 있죠. 이 매뉴팩처 이프 드럭 네임 뭐 관련되는 브랜드 네임 관련되는 부분. 그 다음에 이제 오랄은 이제 경구용이죠. 경구용 제재고.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는 이게 이제 2024년도 메이니까 5월달이잖아요. 그러니까 5월 16일에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. 그 나머지 약들도 보면 이제 뭐 4월달 1분기 이제 결정이 나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. Estimated cost에 이제 TBD가 돼 있는 것은 이게 약자인데 뭐 to be determined입니다. 추후에 이제 결정되는 거죠. 추후에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therapeutic area 항암제 라인이고요. 그 다음에 위장기, 위장관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뭐 우리 입부터 해서 항문까지에 해당되는 요게 이제 소화기관 관련되는 부분. 예. 이 간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스페셜티냐, 트레디션이냐. 스페셜티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제 바이오의약품이 이제 고가약일 때 스페셜티를 많이 하죠. 우리 커피 전문점에 가도 스페셜티를 팔면 좀 고가를 팔잖아요. 그래서 요게 이제 합성의약품에도 포함해서 이 고가의 약품들, 처방 의약품들은 다 이제 스페셜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원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간암 치료제 중에서 이 로슈 제품이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 대비해 가지고는 원가는 싸지만 미국에서 팔리는 부분들은 싸게 팔지 않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스페셜티에 들어갑니다.
여기에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뒤에도 보면 이제 여러 약물 관련되는 부분, 그러니까 올해 이제 등재되는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앞두고 있는 약물 관련되는 부분, 상반기, 뭐 하반기 해가지고 수십 종이 있습니다. 수십 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 올해 1월 달에 키오피니언 리더들도 상당히 뭐 관심을 보였듯이 당연하게 이제 그 PBM 업체들도 이 후보군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진펜트라도 이렇게 지금 요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. 예. 여기는 이제 그 약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기 이제 SGN 관련되는 부분 요런 식으로 이제 올라와 있다는 거. 예.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PBM 순위를 보면 이제 그 PBM 와치라든지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쇼트리스트 해가지고 PBM 컴퍼니에서 이즐리 내비게이트 더 클라우디드 밴드 랜드 케이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올해 1분기 있잖아요. 탑밴더 형태로. 그러니까 PBM도 좀 경쟁력이 있어야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는 약을 처방할 때 의사하고 환자가 무조건 뭐 비싼 약이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보험 적용이 될수 있는 약들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고 처방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PBM에 등재가 되면 PBM에 등재되지 않은 약보다는 이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양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죠. 그냥 국내에서도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어떤 약은 환자 비용 부담 자체가 줄잖아요. 근데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면 고가의 약물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가격 관련되는 부분은 보험 적용하면 떨어집니다만 양적인 부분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PBM의 등재 여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58개 정도로 이제 밴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메이저급이라고 보통 치는 게 이제 옵텀이죠. 옵텀 RX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PBM 자회사입니다. 여기가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스 스크립처도 그 빅3에 들어갑니다. 여기하고 그 다음에 CVS 헬스 요 부분이 가장 이제 메이저고요. 요 58개 선정된 거 중에 요 서버유도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듣보잡한 PBM은 아니고요. 이제 빅3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의 캐파 자체는 작습니다만 그래도 이 나름 이제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회사에서 이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스트에다 올려놓고 지금 살피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온클라이브에서 이제 키오피언리더들도 계속 이제 이 허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엘바 테라피틱스가 직판 준비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퍼두파 골게이터가 한 73일 정도 남았죠. 이제 두 달하고 보름이 채안 남아 있는 어떤 흐름이고, 장중에 이제 5일선 정도 부근에서 지금 8만원대 부근에서 바닥은, 계속 이제 지지 흐름들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고가는 뭐 넘어가고 있지 않고, 그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.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매도세가 좀 주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8만 원대였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제 고가 돌파의 흐름들을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 이번 주 안에 이제 뭐 넘어갈지 여부가 가장 이번 주에 가장 뭐 중요한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피셔야 될 거고요. 중간에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화로 문자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.
여기까지 하겠습니다.